안녕하십니까. 힐리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요, 원광대학교입니다. 전통과 역사가 살아숨쉬는 원광대 캠퍼스에 제가 왜 왔냐고요? 오늘부터 3일 동안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아보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12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군수코 해외봉사단 신규 동아리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서요. 저도 잠깐 와서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 좋을지도 설명해주고요. 군수코 해외봉사단의 좋은 점을 학우들한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젊은 넘치는 대학 캠퍼스인데요. 방향을 잘 못 잡으면 그냥 1년, 2년 훌럭훌럭 흘러가 버리는데요. 좋은 동아리 만나서 양이면 졸업하고 나서도 또 학기 중이라도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선택한다 하는 게 정말 좋겠다 마음 들고요. 대학 생활이 그리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와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낸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저는 군우스코 해외봉사단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2를 가도 술 없이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동아리이고요. 두 번째, 또 새로운 많은 컨텐츠와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있는 곳이 군우스코 해외봉사단이고요. 세 번째, 또 해외봉사 갈 수 있는 졸업의 기회입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정말 자기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군우스코 해외봉사단인데요. 원광대학교 중앙동아리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군우스코 해외봉사단 13기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동아리방을 두드려보세요. 지금까지 힐링 매니저 오혜성이었습니다.